오랑이 무기 사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험가 여러분. 우린 저번 시간 석기시대의 칼과 청동기의 칼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번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청동기까지 칼은 여러가지 단점들로 인해 보조무기로만 쓰였을 뿐 아직 무기로서 제대로 된 활약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칼에게도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내려오게 되니 그것은 바로 철기였죠. 철기는 단연코 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철기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칼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기가 되어서도 칼은 그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치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칼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직전의 이야기, 바로 초기 철기의 칼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철기의 시작. 보통 철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청동기 다음에 온 시대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철제 무기는 놀랍게도 청동기만큼이나 오래되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것, 운철에 있었습니다. 운철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떼어낸 철을 말합니다. 운철은 이미 그 성분이 훌륭해 아직 철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를 가지고 주저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인들은 이 운철을 가지고 최초의 철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단검이자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칼이었죠. 그러나 아쉽게도 하늘에서 운석이 자주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는 철기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운철은 자연철이며 사람이 인공적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철기의 시작으로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진정한 철기는 그로부터 1500년 뒤에나 시작되었습니다. 철은 비교적 구리나 주석보다 양도 많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자연 상태에서 발견하긴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철기 제작 기술은 청동기 때부터 이미 각 문명들 안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죠. 그러나 초기의 철제 물건들은 만들기도 어려웠고 너무 조잡해 아직 무기로 쓰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4세기 현재의 터키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히타이트가 지중해 세계에선 처음으로 우수한 철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의 힘으로 기원전 1193년까지 이집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당연히 히타이트의 철제 무기 제작 방식은 1급 군사 기밀이었고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문명들은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어 철기를 사용하는 히타이트에게 꽤나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이집트가 특히 히타이트의 철제 무기에 크게 당했죠.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스 3세가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에게 강철 단검을 선물로 보내며 니네 나라엔 이런 거 없지? 라고 놀릴 정도였죠. 와, 뭐 맨날 전쟁에서 지는 것도 짜증나는데 저건 레알 선 넘네. 그러다 몇 년 뒤 히타이트 말고도 철제 무기를 사용하던 한 무리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해양민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런 이름 없이 그저 해양민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현재까지도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그리스 북부 혹은 이탈리아 쪽에서 온 이들이라는 것이며 이런 외모에 배를 타고 온 지중해 세계를 휘젓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엔 지중해 해안 곳곳을 소규모로 침략했으나 점차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부족들끼리 연맹해 대규모 침략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지중해 곳곳에 땅을 차지해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방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성경에서도 등장한데요. 다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바로 그 골리앗이 바로 이 해양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나타나 기존에 이 지역에 살던 가나안 문명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주자라는 뜻의 블레셋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들이 사는 땅을 블레셋인들의 땅이란 뜻의 팔레스타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들은 단순히 침략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와,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이 이때도 있었구나. 그런데 이 해양민족들, 어디서 온 자들인지도 알 수 없고 그다지 문명 수준도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대체 이들은 어떻게 지중해 곳곳을 침략하고 또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으며 배를 타고 나타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다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의 철제 무기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성경에, 그리고 그 모습은 어땠는지는 이집트 벽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이집트 벽화를 살펴보면 이들은 뿔 달린 투구에 찌르기에 특화된 뾰족한 한손검을 들고 다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검은 강도를 넓히기 위해 검의 아래쪽을 넓은 삼각형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죠. 이들의 칼과 무기들은 성경을 보면 더욱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에서 골리앗의 칼과 무장에 대한 묘사가 잘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제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 어때요? 감이 오시나요? 이 구절을 보면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고 창과 방패를 주무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칼집에서 칼을 꺼냈다는 것을 보아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동안 칼집은 그의 허리춤에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는 뭐다? 아직까지 칼은 창과 방패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와, 뭐 성경 구절만 보고도 이런 걸 알 수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당시 이 칼들이 전쟁의 승패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블레셋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사용한 반면 유대인들은 청동 무기를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차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블레셋인들에게 고전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철제 무기를 팔지 않았으며 극소량의 철제 도구조차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사나 생활에서 철제 도구는 절실했기에 유대인들의 많은 돈들이 블레셋인들에게 향했죠. 그러나 블레셋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돈으로 무장을 해 또다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지독한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사울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예군으로 블레셋인들을 습격해 그들의 철제 무기를 노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방법은 꽤나 잘 먹혔습니다. 사울의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그 덕분에 그의 군대는 차츰 블레셋으로부터 노익한 철제 무기들로 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아예 블레셋의 해쪽 히타이트 출신 우리아를 부하로 만들어 그로부터 철기 제조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동등한 철제 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블레셋인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죠. 와, 근데 무기 하나의 차이가 저 당시엔 이렇게까지 컸나? 장비 하나 맞췄다고 바로 이겨버린 클라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아니, 날고 기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들조차도 제대로 된 철제 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체 이 바다 오랑캐들은 어떻게 철제 무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는데 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설과 이들이 침략한 히타이트 지방으로부터 철기 기술을 전래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히타이트 설이 가장 유력하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양민족들이 지중해의 여러 지역들을 침략하고 또 많은 문명들을 파괴하자 살아남은 문명들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아직 청동기인데 이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이들이었고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어 대응도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많은 문명들을 파괴해 곳곳에 무역로들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명들이 청동의 재료들을 수입하지 못해 청동 무기조차 만들기 어렵게 되었죠. 이 때문에 많은 문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철제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철기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했고 유대인들처럼 해양민족들로부터 알아내기도 했죠. 그러나 반대로 해양민족들이 여러 지역을 침략하면서 오히려 철기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 세계는 이 해양민족들 덕분에 청동기에서 철기로 급격한 진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캐리어 뜨니까 부랴부랴 골리앗 뽑는 테란 같네. 아, 물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갔다고 해서 청동 무기는 전부 사라지고 모든 무기가 철기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뭐 있잖아요. 아무리 새 아이폰이 나와도 기존의 아이폰들도 여전히 사용되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아무리 철기가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는 청동제 무기가 쓰였습니다. 특히 당시의 그리스 기록을 살펴보면 트로이 전쟁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미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제 무기를 애용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청동제 무기들은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동은 철기가 되어서도 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심지어 16세기에는 유럽에서 청동으로 대포를 주저할 정도였다고 하죠. 와우. 뭐 어쨌든 현재까지도 히타이트의 정확한 멸망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히타이트가 멸망하자 그들의 철 재련 기술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코카서스 지방으로 전해져 아르메니아와 스키타이로, 또 다른 일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또 일부는 동서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철검의 전성기의 무대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드디어 칼의 전성기를 열게 되는 민족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오랑이 무기사전 칼 제4부에서 계속